아버지께서 유물을 찾으신다고 산을 올라가시는데, 근데 그게 벌써 30년째입니다. 유물을 찾아다닌다? 네, 고고학자세요. 30년을 찾았으면은 영화 속 인디아나 존스처럼 머나먼 과거의 흔적을 찾아다닌다는 한 남자. 오, 멋있는데요? 혹시 뭐 고고학자세요? 아, 고고학자는 아니세요. 그럼요. 그냥 농부십니다. 벌써 30년째 농사보다 유물 발굴하기 바쁘다는 요상한 농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. 무성한 나무숲 사이로 주인공을 포착했는데 겉보기에는 그저 찾고 계시네요, 평범한 지금. 모습. 하지만 그 행동은 한참 동안 땅바닥에 시선 고정. 뭘 찾는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데 수상하다 수상해. 정말 이곳에 뭐가 있기는 있나 모양. 여기서 지금 뭘 그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?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예. 선사시대 예. 조상들이 쓰던 유물 구석기 돌칼. 아~ 뭐라고요? 돌칼?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구석기 시대. 그 당시 사냥할 때 사용하던 돌로 만든 도구들. 아니, 요런 건 국사책이나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? 뾰족한 거, 칼 대신 쓰던 거. 맞아요. 뾰족한 거. 아무 데나 있나요? 어째서 이런 곳에 그런 귀하디 귀한 유물이 있다는 건지. 여기에 지역이 전부 구석기 지역이라. 아, 뭐야? 구석기 분포 지역이라. 학계에도 보고된 적 없는 할아버지가 발견한 신유적지. 그렇다면 이건 그야말로 특종. 아이, 급한 마음에 그만. 과연 그 유물의 모습은? 이거 유물이죠. 이게요? 네, 유물. 이게 유물이라고요? 조금 뭉툭하긴 한데. 아니, 아무리 봐도 그냥 돌 같은데요? 그렇게 보지. 모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. 유물이라 그러면 또 그렇게 보이네요. 이것도 구석기고요. 그다음에 평범한 돌 같아 보여도 이건 유물로 아니잖아요. 구별되는 맞아요.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. 그래요? 이제 그 맞은 부분이 있어야 되지. 뗀 부분. 뗀 석기니까 이 떼낸 자국, 뗀 부분. 공부를 하셨네요.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반드시 일부러 깬 흔적이 있어야 한다. 근데 저렇게 많이 나왔다고요?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? 오히려 멀쩡한 돌 찾기가 더 어렵다 어려워. 할배요, 이거 죄다 깨진 돌 아닌겨? 가락이에요. 지 보면은 딱 들어본 게 맞다. 1mm 오차피 딱 맞아야 이게 구석기지. 안 그러면 구석기 아니지. 그럼 이게 지금 구석기라는 말씀이세요? 손에 쥐었을 때 촥 감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유물이라는 주장. 이런 감별법으로 구석기 시대 유물을 찾아다닌 세월이 벌써 30년이라는 할아버지. 저렇게 나와 있어요? 찾기 쉽게?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그동안 모아온 돌이 한가득이다. 와, 아무리 봐도 흔한 돌처럼 보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귀한 보물이라는데. 그렇다 보니 방안 역시 바닥에 다 우와 온통 돌이다. 돌. 아, 이거 참 이거 대단하십니다. 아니, 열심히 모으셨네요. 돌에게 전세를 내준 듯 방바닥은 물론 책상, 장식장 할 것 없이 돌이 턱하니 자리 잡았는데. 어머, 저긴 정말 손톱만한 것까지 애지중지 크기에 따라 그 쓰임새도 다르다고. 박물관 같아요. 맞아요, 박물관 전도기. 같아요. 그다음에 뭐 주먹 자르게, 주먹 찌르게, 밀게, 끌게. 수시계,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어. 아, 요렇게 놓고 보니 정말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할아버지의 돌. 진짜 그럴싸한데요? 네. 진짜 유물과 비교해봐도 세상에 그 모양하며 크기까지 어쩜 이리 똑같을 수 있을까? 비슷해요. 잠시 후 돌 구경시켜주다 말고 어디 가셨나 했더니 아니, 갑자기 웬 정원 손질? 어, 근데 그런데 석기로 돌 농사 지으시네. 유물인데 손에 들고 이거 뭐예요, 이거? 구석기. 예? 구석기. 구석기요? 예, 네, 구석기 허미. 모양새가 허미로 제격일 것 같긴 한데. 아니, 집에 호미가 없으세요? 아이고, 호미 있지. 있는데 이제 구석기가 실험을 하잖아, 그래. 실험을 잘 되나 안 되나.
돌의 용도가 파악되면 직접 써봐야 직성이 불...